복사본 제출하는 거 어려우시고 그랬는데 저희들 여러분들 전부 윤동주 시인의 28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시는 전부 16편입니다. 그런데 4편은 한 사람씩 이렇게 선택한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런 시이다 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그 윤동주 시를 저희들이 널리 이렇게 알리고 그러는 데는 너무 좀 편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이것은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여기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윤동주 현대어 번역이 있고 거기에 윤동주 직접 쓴 시가 여기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를 전부 이렇게 16편을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 똑같이 한 부씩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.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는 다른 본 가지고 암기를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근거를 어디서 발췌했다 이런 근거를 명확하게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책에서 복사한 이것입니다. 여기에는 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. 여기는 현대어 번역이고 별해는 마음대로 여기는 현대어 번역이고 이쪽은 윤동주가 그대로 쓴 이제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두 개를 서로 어제 우리 송정규님이 그러시죠? 뭐 고로 된 것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고로 그 윤동주 원본을 가지고 암기하셨어도 저희 심사위원들과 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실력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예, 순서는 지금 어제 여러분들이 그 뽑은 것 그대로 좀 죄송하지만은 아직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줬더니 그냥 세 장, 네 장씩 이렇게 주어가지고 자기 좋은 유리한 그 번호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가지고 나중 분들은 뽑지도 못했어요. 이 용지에서 용지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60번까지 만약에 몰라서 60번까지 인쇄해 왔는데 그것을 나중 분들은 쓰기도 못했어요. 우리 좀 그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. 너무 에고이스트들이야. 우리 신앙송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천사가 돼야 되는데 저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자꾸 이렇게 전화 부탁을 해. 뭐 어떻습니까? 자기 형편 다 압니다. 그러나 일일이 여러분들 형편 다 들어드리기가 어려워요.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대해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시작하시겠습니까? 예, 그러면 지금부터 제5회 전국 윤동주 시 낭송대회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성적 얻으시기 바랍니다.